수학의 답, 뿔대 건널비를 얘기해 봅시다. 건널비는 전계도, 건널비는 전계도를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자, 전계도를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왔지만 못 그리는 친구 대충이라도 그려서 파악을 해보면 되는데 원뿔대의 경우는 좀 까다로운 것이 원의 넓이는 그래요. 좀 달라도 두 배 할 순 없지만 각각으로 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도형, 도대체 이름도 모르겠는 이런 도형의 넓이는 구해본 적도 그런 공식도 안 적이 없어요. 만약에 사다리꼴이라면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죠. 근데 얘는 사다리꼴도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얘를 어떻게 구할까 이것을 고민하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오늘 그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기억해 두세요.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렇게 구해요. 큰 부채꼴이 있을 거예요. 얘가 있었던 원래 이렇게 생겼던 거기에서 뭘 빼면 될까요? 쬐끄만 부채꼴을 빼서 구합니다.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 도형의 넓이, 이름도 말할 수 없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 도형의 넓이는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서 구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 기억했으면 이제 여기로 가서 다시 한번 구해봅시다. 자, 어떻게요? 밑넓이는요. 그냥 원 쬐끄만 거 하나 그리고 원 좀 큰 거 하나 이렇게 두 개 구하면 되죠? 쬐끄만 거 반지름이 3이었고요. 큰 거는 반지름이 6이네요. 넓이 3, 3은 9파이. 넓이 6, 6에 36파이. 그럼 합치면 몇이에요? 45파이 제곱센티미터구나 하고 밑넓이 두 개를 합쳐서 딱 구해놨습니다. 이거는 먼저 할 일이었어요. 나중 얘기는 요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 넓이를 내가 구하고 싶은데 이게 바로 옆 넓이인데 얘는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 방금 선생님이 수학의 답을 알려줬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는 형태로 구하면 된다. 그럼 이제 길이를 가져와 봅시다. 자, 이 반지름은요. 이 전체 원뿔이 가지고 있는 부채꼴이었겠죠. 그러니까 5, 5 해서 10이에요. 반지름이. 얘는요. 요 작은 뿔에서 빠져나간 부채꼴이니까 반지름이 5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 구할 때는 중심각을 알아야 되는데 절대 입체도형에서는 중심각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원뿔에서 했었니 하면 요 길이를 알고 요 길이를 알아서 호 곱하기 반지름 2분의 1, 호 곱하기 반지름 2분의 1 이렇게 넓이를 구했었죠. 그럼 이 길이 어떻게 구하냐? 얘는 요 큰 원의 둘레랑 같겠죠? 그럼 반지름이 6이니까 지름 곱하기 파이 12파이가 얘 길이가 될 거고요. 그럼 얘는요? 요 쬐끄만 원이하고 둘레가 같아야 되죠? 지름 곱하기 파이 6파이. 여기가 6파이가 됩니다. 자, 이제 넓이 해봅시다. 둘이 곱하면 120파이, 반으로 나누면 60파이. 바로. 둘이 곱하면 30파이, 반으로 나누면 15파이. 뺐더니 45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나왔어요. 오, 신기하게 밑넓이랑 옆넓이가 똑같이 나왔네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겉넓이는 어떻게 되냐? 내가 위에 뚜껑, 아래 뚜껑 두 개 더한 게 45파이였고 옆에 둘러싸인 거 내가 진짜 고생해서 구했어. 45파이가 나왔어. 그래서 합치면 90파이 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넓이를 구해서 답을 완성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원뿔대의 겉넓이는 어디 부분? 옆넓이가 엄청나게 까다로운데 어떻게 해라?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라. 이것을 수학의 답으로 기억하세요. 불타오르네.